대망의 1위를 차지한 곳. 우린 곧장 집중 분석에 나섰습니다. 굳은 날씨에도 가게는 이미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더 지체할 것도 없이 오늘의 목표물부터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아하, 보아하니 지금 한창 그 최고의 불고기 탄생 중인 듯합니다. 오호, 제대로 갖춰 입은 붉은 옷에 윤기가 자르르. 아이고, 저, 하지만 구경도 잠깐. 자, 주인 찾아서 떠나는 불족발. 주방과 홀의 확실한 분리로 그 맛은 철저히 비밀리에 완성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뭐 맛있는 건 잘 아는 손님들. 요 한 점에 드리는 공은 굳이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먹어보면 누구나 알겠죠.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만. 뭔가 맛있어. 많이 안 맵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불족발의 맛. 매워요. 족발이 되게 쫄깃한데 양념도 잘 배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처음에 좋아할 때는 매웠는데 먹고 나면 그 매운 맛이 입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또 젓가락이 가요. 중독되는 것 같아, 중독. 대체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연관어 전격 분석 그 첫 번째. 밖에 움직이는 주인장의 손. 주문량이 상당한지 양념장도 한가득 준비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굽고 또 굽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사실 하나. 바로 나눠놓은 양념장입니다. 매운맛 정도가 4단계라서 4개입니다. 따라서 매운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뉘는 불족발. 1단계를 가장 많이 찾고 저희가 또 추천을 하죠. 4단계는 거의 안 먹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작정하고 가시는 분들. 매니아들 아니면 먹기 힘들어요. 싸우시는 분들. 하지만 단계를 나누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미치겠다. 바로 1단계 양념장을 만드는 것. 그 첫 번째 재료는 돼지 기름입니다. 돼지 기름을 넣게 되면 족발의 매운맛이 중화를 빨리 시켜줘요. 그래서 맛있게 매운맛으로 변하죠. 아하, 맵지만 부드러운 불족발의 비법, 돼지 기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름이 식기 전 무언가를 구워줍니다. 뭐예요? 아, 양파하고 매워. 고소한 돼지 기름에 매운맛을 더해주는 양파와 마늘. 과연 이게 다일까요? 고춧가루도 가득, 사골 육수까지 넣어줍니다. 이대로도 모자라도 뭔가를 들고 오는데 한약재와 보리를 우려낸 물. 마지막 재료라죠. 이렇게 하루 동안 숙성까지 거치면 비로소 기본 양념장이 완성됩니다. 베트남 고춧가루의 양에 따라서 이제 2, 3, 4단계가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즐길 수 있는 불족발. 첫 번째 연관어, 단계에 대한 분석 완료.